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커피 원산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중남미나 아프리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상식을 깨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상업용 커피를 재배해 상품으로 출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와인과도 같이 커피가 주력 농산물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가 탐스러워 보입니다. 수확이 한창인 이 커피 농장이 위치한 곳은 열대 우림이 아닌 바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산타바바라.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대세였지만 커피 재배가 시작한 지 5년 만에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상업용 커피를 재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Very unique growing condition because of the Pacific Ocean. It's a colder climate coming up to a desert, so we have a lot of fog that comes in. 미국의 권위 있는 커피 평가 협회에서 상위 점수를 받아 맛도 검증받았습니다. It tastes very well. It tastes similar to a lot of the Central Americans that I've tasted. It totally blew my mind because all I knew of coffee was that it grew on the equatorial belt of the world. 하지만 대량 생산은 아직 어려워 캘리포니아산 원두의 가격은 일반 가격의 10배에 달합니다. 반면 그 희소성을 인정받아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e coffee industry is really a very evolving industry. I feel like we're in the wine industry in the 80s. 캘리포니아 중부에서 시작된 커피 재배 산업은 향후 북부와 남부 지역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가뭄을 비롯한 환경적 장애를 넘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가 한 해 동안 수거한 불법 총기들을 녹이는 이른바 건멜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녹인 총기들은 정부 기관 산업에 쓰일 콘크리트 강화용 철근으로 재탄생합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총기류들. 라이플부터 자동소총, 권총 등 종류도 수십여 가지에 이릅니다. 이 모두가 범죄 현장에서 용의자로부터 압수했거나 수색을 통해 발견된 불법 총기들입니다. 대부분 제조처와 구입 경로, 소유주가 불분명하고 멕시코 등 제3국에서 밀수된 것들이 상당수입니다. 수거된 3,400여 정의 불법 총기들은 불에 녹여진 뒤 프리웨이와 교량 건설에 쓰일 철근으로 재생산됩니다. These weapons will be converted into steel rebar to be used in construction of freeways and bridges in Arizona, California, and Nevada. That these firearms will never be used again to commit a crime or to threaten, intimidate, or harm another innocent victim. 오랜 세월이 흘러도 순도나 강도 면에서 변질이 잘 되지 않는 철은 재활용도가 가장 높은 원자재 중 하나입니다. 미국 내 재활용 철 생산량은 종이와 플라스틱, 알루미늄, 유리를 다 합친 재활용 규모보다 더 많습니다. 1990년 생산 규제 강화 이후 철강 업계는 철 재활용을 적극 늘려 생산 1톤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3%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도 27% 높였는데 이는 1년에 2천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유일한 철강 생산 공장인 거다우사는 경찰 치안기관과 연계해 불법 총기 수거는 물론 철 재활용에 대한 대외 홍보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also the largest producer of seismic rebar, which helps protect our investments and our lives from earthquakes. Beyond our work here at the mill, we are also very committed to giving back to the community. And we are grateful and proud of the opportunity to partner with the Los Angeles County Sheriff's Department. LA 카운티 셰리프가 주도한 건 멜트 행사는 올해가 22번째를 맞았는데 불법 총기 수거에는 남가주 11개 시와 카운티 치안기관이 힘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면 세계적인 화제가 되곤 하는 뉴욕 핫도그 먹기 대회.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3연패를 했던 한인 선수는 이번엔 아깝게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시 코니아일랜드. 100년 전통을 갖고 있는 뉴욕 핫도그 먹기 대회. 올해 대회에서 9년 만에 새로운 챔피언이 나왔습니다. 10분 동안 무려 62개 핫도그를 먹은 23살의 매트 스톤이. I prepare for this stuff. 핫도그 먹기 대회는 뉴욕 코니아일랜드에서 매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열리는 행사입니다.
지난 1916년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 1회 우승자는 10분 동안 13개의 핫도그를 먹어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에는 조이 체스트넛이 69개를 먹어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There's this is more than an eating contest. Other eating contests, this is part of 4th of July. And people it's part of their tradition. It's more than just eating hot dogs. It's part of it's like fireworks. 한편 여자부에서는 2011년부터 3연패를 했었던 한인 이선경 씨가 31개를 기록, 38개를 먹은 지난해 우승자 미키 수도에게 우승을 내줬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3살 어린이가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장기기증으로 두 어린이를 살려 주변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박예스터 특파원입니다. 천진난만했던 3살 소녀 올리비아. 하지만 지난 5월 초 DIPG라는 어린이에게만 생기는 불치의 뇌종양 진단을 받습니다. Tumor that centralizes in her brain stem and unfortunately there's a 0% survival rate. 딸과 마지막으로 플로리다 디즈니월드를 여행 중이던 올리비아의 엄마는 낯선 사람의 이메일을 받습니다. 올리비아의 사연은 안타깝지만 올리비아가 다른 어린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천성 담도 폐쇄증을 앓고 있는 두 살 루카스는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몇 주밖에 못 살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는 비슷한 나이 또래 아들과 맞는 간 공여자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의 부모는 떠나는 딸이 소중한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동의했고 다행히 간 이식이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Then you look into her eyes and it's like her soul is coming in. It takes a very strong person to be able to step out of that and show love. 지난달 30일 병세 악화로 올리비아가 숨을 거둔 직후 루카스에게 간이 이식됐습니다. 장 질환을 앓던 또 다른 4살 어린이에게도 장기를 이식해 올리비아는 떠나며 두 어린이에게 새 삶을 선물했습니다. We will miss her so terrible. How could I not move forward knowing what a miracle she was to these pleading praying families? KBS 뉴스 박예스터입니다. 대선 경선을 앞둔 공화민주 양당에서 모두 2위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사회주의자로 알려진 무소속의 샌더스 상원의원이 힐러리 대세론을 흔들고 있고요. 공화당은 트럼프 후보의 독설 논란 때문에 아주 뒤숭숭합니다. 워싱턴 박유현 특파원입니다. 중산층을 위해 세제를 개혁하고 월가의 거대 금융회사들도 해체하겠다.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독립기념일 연휴에 방송에 출연해 후보를 밝혔습니다. Working people, elderly people are moving in our direction because they do want a candidate to take on the establishment. 유세장에는 늘 자리가 모자라고 만만치 않은 후원금을 모으고 샌더스 후보는 힐러리와의 지지율 격차를 8%포인트까지 좁혔습니다. 공화당에선 요즘 부동산 재벌 트럼프 후보가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독설 논란 때문입니다.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들을 마약범과 성폭행범으로 비유하고 멕시코 국경에 벽을 쌓아야 한다는 트럼프의 출마 선언 내용이 연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I will build a great, great wall on our southern border and I will have Mexico pay for that wall.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중의 관심 속에 트럼프의 지지율은 1위 잽 부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독설 논란 속에 트럼프는 지지율을 높였지만 공화당은 근심이 커진 듯합니다.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표심이 더 멀어질까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환입니다. 오클라호마에서 현금 인출기 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도둑이 대낮에 8만 달러를 털어갔습니다. 변장의 행동거지까지 태어내서 매장 직원들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할인 매장 월마트를 막 나서고 있는 절도 용의자입니다. 가방에는 현금 8,400여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무기를 꺼내지도 매장 직원들을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현금 인출기 업체 직원 같은 차림새에 모두 속아 넘어갔습니다. And picked up the Loomis deposit for that day. 허술한 구석은 있었습니다. 제복처럼 보이는 상의에는 현금 인출기 업체의 로고가 없었습니다.
현금 수송 직원들이 흔히 입는 방탄 조끼도 실은 가짜였습니다. It looked similar to actually a white running vest. 심지어 용의자는 현금 수송용 장갑 차량 대신 승용차를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태연히 행동해 30분 뒤 진짜 업체 직원이 올 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Oh no. This was something else. This was a new one. So bold of all the nerve. 경찰은 CCTV 화면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용의자가 검거될 경우 징역 20년형 이상을 선고받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지난 2013년 미스코리아 미를 차지했던 브라질 한인 최송희 씨가 미스 브라질 선발대회에서 1위에 당선됐습니다. 한국과 브라질 두 나라 미인으로 선발됐습니다. 박용관 특파원입니다. 브라질 전역에서 선발된 37명의 미녀들. 심사위원 앞에서 우아한 아름다움을 뽐내며 올해 미스 브라질에 도전합니다. 1위는 아나 루이자, 2위는 카타리나 최 누네스, 한국계 최송희 씨가 뽑혔습니다. 하지만 1위였던 루이자 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 씨가 1위 왕관을 쓰고 미스 월드 대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Todos com transenias e a gente quer erradicar a doença aqui no Brasil. Eu vou fazer alguns trabalhos de modelo também e a preparação para o Miss Mundo. 최송희 씨는 지난 2013년 브라질 교민 대표로 미스 코리아 대회에 출전해 미로 당선됐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대학교 복학을 위해 브라질에 돌아왔고 이번에 미스 브라질에 도전해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이제 브라질에 와서 미스 브라질도 됐고요. 미스 월드에 가서 한국 사람들하고 브라질 사람들 대표하고 싶습니다. 빨리 한국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보고 싶다는 최 씨는 브라질에서 방송 MC가 되는 게 꿈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그리스 사태 충격으로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6원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